자, 계속해서 문법 파트입니다. 페이지 넘버 140, 140쪽. 자, 이번 과의 두 가지 주요 문법은 접속사 because와 because 뒤에 이런 거 그리겠네. 접속사 because와 그리고 부가 의문문 태그 퀘스천이네요. 부가 의문문을 영어로 태그 퀘스천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먼저 접속사 because는 이미 설명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그 게임이 쉽고 재미있다였는데 다짜 떨어지고 재미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게임을 즐긴다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먼저 나 누가다부터 먼저 나오네요. 물론 이 부분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나와도 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보고 다짜가 다짜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이제 문법적인 용어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 접속사가 들어가면 하나의 문장인데 이걸 두번 그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접속사가 있으면 왜 주어동사, 이걸 주어동사라고 하죠. 접속사가 있으면 한 문장인데 주어동사가 두번 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접속사 하는 일이 이걸 떼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 여기 because를 예를 들면 이게 때문에로 바뀌죠. 그래서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하고 심표하면 되겠네. 내가 배가 고프다. 나는 뭐 아침을 먹, 나는 뭐그 빵을 먹는다. 나는 배가 고프다. 나는 그 빵을 먹는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나는 배가 고프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나는 그 빵을 먹는다 하면 한 문장 돼버리죠. 그래서 접속사가 하는 일은 주어 동사를 두 번. 한 문장 속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접속사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접속사는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한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한다라 는것 만드는 that 이미 배웠죠. 그게 that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접속사 because입니다. 자, 먼저 뭐 that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보면 I know that He is a spy. 나는 안다. 그가 스파이라는 것을 누가다 두번 그려지는데 얘 때문에 그가 스파이다가 아니고 그가 스파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고요. 자, 이거 이래다 뜯고 싶으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거 보이죠? 이시죠? 그러니까 What do you know? 너뭘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죠. What do you know? 라고 물어봤더니 I know that he is a spy.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보고 그때 뭐라 했냐. 얘를 보고 명사절이라 그랬어. 명사 그러면 선생님이 그동안 이름씨라 그랬고 이름씨는 누구 또는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이 대세 정식 명칭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였습니다. 그걸 줄여서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that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이번에는 because니까 누가 뭐뭐 한다에 다짜 떼버리고 때문에고요. 자, 이 덩어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예를 보고는 무슨 절이라고 하겠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돼? 부사절이겠지 뭐. 자, 선생님이 부사를 그동안 어찌시라 그랬고, 몇 가지 질문,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부사라고 했는데,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고 부른다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부사절 만드는 접속사 because고,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뭐, 요런 절이라든지, 부사라든지, 이런 것들, 명칭을 미리 좀 알고, 그래서 이 문장 다시 돌아가면, 그 게임이 쉽고 재미있기 때문에 라는 말은 그 게임이 쉽고 재미있다 해서 다짜 떨어지고 때문에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왜 사람들이 그 게임을 즐기나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왜 사람들이 그 게임을 즐깁니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그래서 이유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because의 정식 명칭은 이유의 부사절을 이끌고 다니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보면 비가 오기 때문에 그들은 축구를 할수 없다. 왜 그들은 축구를 할수 없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비가 오기 때문에 라는 말은 비가 오는 중이다 라는 말에서 비가 오는 중이기 때문으로 바뀌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친구가 다른 나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내 친구가 다른 나라로 이사 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슬프다. 그래서 이게 부사절이고요. 그리고 또 종속절이라고도 하고요. 이 부분을 종속절이라고 부르면 이 부분은 뭐가 된다? 주절. 그들은 축구할 수 있다. 주인이 되는 덩어리라고 해서 주절.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를 보고 절이라 그런다 했습니다. 누가 이거 그릴 수 있는 덩어리를 보고 절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 뜻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접속사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앞에. 오케이. 사람들이 그 게임을 즐긴다 이 부분을 보고 주절. 이 부분이 주절, 이 부분이 주절, 이 부분이 주절입니다. 자, 볼까요? 자, 주절부터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문장. People enjoy the game. 누가 다, 사람들이 즐긴다. 그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사람들이 즐깁니다. 뭘 즐기는데, 그 게임을. 왜 즐기는데? 그 게임이 쉽고 재미있기 때문에. 자, 여기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를 썼다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절이라 하는데, 앞에 접속사가 안 붙어 있으니까 얘 뜻이 그대로 유지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이 부분을 주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because it is easy and fun 부분을 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것이 쉽고 재미있다 해서 다짜 떨어지고 얘 때문에 쉽기 때문에 됐죠. 이 부분을 보고 종속절인데 아이고,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이 부분을 종속절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씨냐라고 물어보면 무슨 씨입니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그럼 어찌 씨 부사죠. 그래서 종속절로서 부사절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o people enjoy the game? 이러고 묻겠죠. Because는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닙니다. 누가다가 있어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they cannot play soccer. 마찬가지 앞에 주 접속사 안 붙었으니까 이 부분이 뭐겠습니까? 주절이겠죠. 주절이란 자신 앞에 접속사가 안 붙어서 타짜 안 떨어지는 부분이라 했죠. 그들은 축구를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여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치 썼고 여기도 또 누가 다비 내리는 중이다였는데 얘 때문에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부사절이며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왜이 부분이 부사절이니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Why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왜 절이니라고 물어보면 여기 보세요. 주어 동사 있잖아요. 누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 can't they play soccer? Why can't they play soccer? 왜 그들은 축구를 못할 수가 없는 거니? Because it's raining. 비가 내리는 중이다가 아니고 중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주절이 먼저 나오네요. 누가 다 나는 슬프다. Because my friend will move to another country. 오케이. 나의 친구가 이사 갈 것이 다였는데 요렇게 합치니까 이사 갈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가 붙었네요? 어디로? 또 다른 나라로 다른 나라로 이사 갈 것이 다가 아니고 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are you sad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짜 그대로 붙어 있는 주절 이 부분이 종속절인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무슨 절이라 부른다? 부사절이다. 자, 그래서 because는 뜻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란 뜻이죠.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일의 원인, 내가 슬퍼하는 원인이 친구가 이사 가기 때문이고.
그들이 축구할 수 없는 원인이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게임을 즐기는 원인이 그 게임이 쉽고 재미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뭐뭐이기 때문이다. 때문, 다짜는 너무 안 되는데?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다. Because 누가 뭐뭐하기 때문에 쉼표. 누가 뭐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접속사절이라고는 안 합니다. 접속사절이라고 안 하고 종속절이라 그래요. 여기 주절이라고 그랬으면 주인이면 종이 있죠. 종속절, 딸려 있는 절. 종속절은 접속사가 붙어야지 다자 떨어지니까 종이 부하가 될수 있는 거고요. 이 녀석이 대장. 자, 지금 여기에 이 부분 설명은 뭐냐? 순서를 종속절을 먼저 시작하고 반드시 쉼표하고 그다음에 주절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세 문장처럼 주절이 먼저 나오고 그땐 쉼표하면 안 돼요. 쉼표 안 하고 그다음에 뒤에다가 종속절을 붙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어요. Because the movie was funny. 그 영화가 웃겼기 때문에 I laughed a lot. 나는 많이 웃었다. 이거는 많이란 뜻의 얼라시죠.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건 종속절이 먼저 나왔죠. 근데 주절을 먼저 나와서 나는 많이 웃었다. 왜? Because the movie was funny.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건 아까 말했듯이 종속절이 끝날 때는 쉼표를 하고 주절이 시작됨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 쉼표 없으면 틀려요. 하지만 반대로 주절이 먼저 나왔으면 종속절이 시작될 때는 따로 이 because 때문에 아, 지금부터 종속절이 시작된다는 걸 알겠다라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절대로 여기다가 쉼표를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쉼표가 꼭 있어야 되고 여기 쉼표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접속사라는 문법을 설명할 때마다, 접속사라는 문법을 설명할 때마다 늘 얘기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접속사를 사용하면 이게 두번 등장한다 했죠? 자, 근데 여러분 중학생이니까 이 부분을 보고 동사라 그래요, 동사. 그럼 동사 부분에는 늘 뭐가 있냐면, 시제라는 게 존재하죠, 시제. 동사는 어떤 형식으로든 뭐 시제를 표현합니다. 비동사의 과거형, 뭐 현재형, 그다음에 일반 동사의 현재형은 do나 does 들어가 있는 거고, 과거형은 did가 들어가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 시제가 서로 말이 되도록 연결돼야 되는데 그걸 보고 뭘 하냐? 시제의 일치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시제의 일치인데 뭔 소리 하는 거냐? 자, 여기 볼까요? 사람들이 즐긴다는 표현을 여기에 do가 들어 있으니까 이 부분의 시제가 현재죠. 그러니까 시간을 따져서 생각하면 사람들이 현재 즐긴다라고 얘기했어. 그러고 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또 is 보이죠? 그럼 이것도 현재죠. 그러니까 게임이 현재 쉽고 재미있기 때문에 현재 쉽고 재미있기 현재 재밌어. 현재 쉽고 현재 재밌어.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즐기는 거야? 현재 즐기는 거죠. 그다음 이것도 보면 그들이 현재 could not 아니죠, 여기에. can의 과거형은 could인데 could Could not play 안 하고 cannot play에서 현재 못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현재 지금 이 순간 못 한다. 그러면 비가 오는 것도 언제라 해야 돼?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표현돼 있죠. 여기도 보면 내가 언제 슬프냐면 내가 현재 슬퍼. 됐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미래에 떠날 거기 때문에 자 이거 시제 이 문법의 이름이 시제의 일치라고 해서. 시제를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내 친구가 미래에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으면 현재 슬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죠. 친구가 나좀 이따가 떠날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현재 슬퍼질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슬퍼. 왜? 친구가 미래에 떠날 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거. 가능한 시제죠. 여기는 현재, 여기는 미래이지만 가능한 거죠. 현재 비가 오는 중이니까 현재 못할 수 있고 죽고 현재 쉽고 재밌으니까 현재 즐기는 거고 그다음에 미래에 떠날 거라는 사실을 내가 현재 알고 있으니까 내가 현재 슬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걸 보고 시제일치라고 얘기합니다. 시제일치 꼭 알아두세요. 여기도 보면 여기에 과거고 여기에 did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영화가 언제 웃겼기 때문에 과거에 웃겼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많이 웃었다. 말이 되죠. 영화를 보고 있던 과거의 순간에 막 웃겼어. 그럼 내가 과거에 웃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설명하고 있냐? 요렇게 해서 잠깐 볼까요?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선생님 쓰겠어요. 자, 요 부분에 설명할 거, 요걸 먼저 볼까요? 자, 뭐 결과 플러스 원인 형태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so를 이용해서 원인 so 결과로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because의 뜻은 because 누가 뭐뭐 한다 하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나는 뭐그 빵을 먹었어요. 내가 고팠던 게 원인이죠. 배가 고팠던 게. 그러니까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오고 그 다음에 주절은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슬펐다. 내 친구가 다른 도시 뭐 다른 데로 이사 갈 거기 때문에. 근데 so를 쓰면 so의 뜻은 그래서죠. 그래서 뭐내 친구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슬퍼요. My friend will move to another country였나요? 아까? My friend will move to another country, so I am sad. 이렇게 so 뒤에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the movie was very funny. 그 영화는 매우 웃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많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because the movie was very funny, I laughed a lot 하고, 그러니까 요 문장하고 그다음에 Because the movie was very funny, 쉼표, I laughed a lot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문장이라는 얘기야. 위에 문장하고 밑에 문장하고 똑같다. 그래서 because 뒤에는 웃겼던 게 원인이죠. Because 뒤에 원인이 오고, 그 다음에 주절이 뭐를 표현한다? 결과를 표현한다. 오케이. 그리고 the movie was very funny. 됐습니까? 이 부분이 원인이죠. 그래서 so I left a lot. so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so 뒤에는 결과. 당연합니다. 이거 외울 대상이 아니고요. so의 뜻이 그래서 어쨌다. 그러면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게 결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것들 so를 써서 뭐이 문장 이 문장 이 문장 so를 써서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so를 써서 똑같은 얘기를 해보면.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어디 갔지? 잠깐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요거 같은 경우에 소울을 써서 똑같은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The game is easy and fun. So, 여기 쉼표 선좀 좋고요. So, people. enjoy it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자, 아까 전에 여기에 얘가 이시였는데요. 이거 이수를 쓰면 안 되지. 여기 먼저 나온 거 앞부분에 얘를 먼저 밝혀줘야지. 그 다음에 얘를 한번 길어봤자 쓸수 있는 거지. The game is easy and fun. 그 게임은 쉽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즐깁니다. 이 부분이 결과다. 뭐 그러면 그 다음 they cannot play soccer because it's rainin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It's raining so they cannot play soccer 이렇게 되겠죠. 비가 내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겼어요. Because 뒤에는 원인.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이건 알겠죠? 아까 했듯이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설명할 거는 왜 이래? 왜 이렇게 되나?
자, 이번엔 이 얘기입니다. Because는 뭐기 때문에 접속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누가 다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because 말고 because of는 of가 뭐기 때문에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대명사, 동명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게 어렵죠. 앞만 길어봤자 is이나 them 같은 게될수 있는 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because of 뒤에 이거를 그릴 수 있는 게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because 뒤에는 누가 다가와야 되는데 because of 그러니까 because of 뒤에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것 어떤 것 때문에 할 때는 because of고요. 누가 뭐뭐 하다에서 다자를 떼버리고 싶으면 그땐 because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너 때문에 이러고 싶으면 그냥 because of you. 누가 다 그릴 수가 없죠, 이 부분은. 네 때문에 이런 거할 때는 because of you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 뜨거운 물 때문에 because of the hot water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날씨가 추웠다에서 다짜 떨어지는 분위기죠. 날씨가 추웠다인데 이거 언제 날씨가 추웠기 때문인 것 같아. 이거 과거에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나는 언제 과거에 밖에서 놀지 못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근데 이거 추운 날씨는 그것 때문에죠. 그것. 그것 때문에 나는 밖에서 놀지 못했다. 어차피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누가 다에서 다자를 떼버렸기 때문에 because를 쓰고 이때는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니까 이건 because of를 쓴단 말입니다. 둘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건 똑같죠. 그래서 I couldn't 자 보세요. 과거 있죠? 과거 있죠. 이것도 주의해야 돼. I couldn't play outside. 결과네요. 나는 밖에서 과거에 놀 수가 없었다. Because it was cold. 추웠었기 때문에. 여기 과거. 과거에 추웠기 때문에 과거에 놀수 없었다. Why couldn't you play outside죠? 뭐 비인칭 대명사이시고요. 비인칭 주어이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놀수 없었, 밖에서 놀수 없었다 보면 똑같죠. I couldn't play outside. 근데 the cold weather의 뜻은 추운 날씨고 앞만 길어봤자 그거죠 그거. 누가 다를 여기 어떻게 그립니까? 여기 뭐 누가 다 이렇게 그릴래요? 비동사도 아니고 하다시도 아니고 양념시도 아닌데. Because of it 그것 때문에 because of the cold weather. 그러니까 이 자리에 because가 있으면 틀렸다는 거. 이 자리에 because of가 있으면 틀렸다는 거. 얘는 당당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여기 because of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뭔 얘기하냐. 자, because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두 녀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as도, 뭐뭐, as가 because하고 똑같은 뜻이고, since도 because하고 똑같은 뜻이다. 뭐, 미리 좀 알려드리면, as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do it as I said 하면, 그거 해라. 내가 말했던 대로 해서 as는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이런 뜻의 as가 있고요. 이거는 언제도 그냥 I am as tall as you 할때이 as도 1번 뜻입니다. 나는 너처럼 키가 크다. 너만큼 뭐뭐처럼 뭐뭐만큼 이런 뜻의 as가 있고요. 예, 이걸 매너의 as라는데 나중에 얘기하고요. as가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because 대신 쓰인 as가 있고요. because하고 똑같은 뭐 as I was hungry 이런 거. as I was hungry, I ate the bread. 내가 because하고 똑같은 because I was hungry, as I was hungry, I ate the bread. Because as 이걸 이유의 as, reason의 as라 합니다. 이유. 1번은 방법이라 하고요. 방법, 방식. 그 다음에 as는 뭐이 as는 나중에 같이 둘게요. when하고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누가 뭐뭐 할 때란 뜻도 있어요. 누가 뭐뭐 할때 접속사로서 when이네. when하고 같은 뜻이네. when의 두 번째 뜻 누가 뭐뭐 할때 있었죠. 그래서 이걸 time의 as, 시간의 as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세 가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ince는 뭐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라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2가 되면 뭐뭐 이후로 라는 뜻으로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있듯이 있다, because하고 같이 쓰일 수가 있다, since가. Because I lost my umbrella. 여기 did 들어있네. 그러니까 여기도 또 did 들어있네. 시제의 일치. 내가 과거에 우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I bought a new umbrella. 나는 새 우산을 구입했다. 여기 과거네. 여기 또 과거 들어있네. I was hungry. 나는 배가 고팠습니다. Since I didn't have lunch today. 내가 오늘 점심 식사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요거 과거. 여기도 과거. 시제일치. 과거에 배가 고팠다. 왜? 과거에 점심을 안 먹었기 때문에. Because I didn't have lunch today. 하고 같은 뜻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은 숙제죠. 숙제. 풀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부가의문문 선생님 자료를 만들었는데 자료가 다 날라가 버렸네. 아이씨 참네.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